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일독. 7일째 창세기 18장에서 21장. 창세기 18장에서 21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18장은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후에 아브라함은 뜨거운 한낮에 다가오는 세 사람을 보고 급히 맞이하고 굽혀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오면. 아브라함은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칭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는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융숭이 대접하는 것은 근동의 미풍족 관습이며 이러한 행동은 복을 받을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시켜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우유로 잔치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마련하고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종이 주인을 대접하듯 하는 아브라함의 정성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당시 근동에서는 신은 나그네 모양을 한 사람처럼 다가온다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나그네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픽 웃으며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는가 했는데 이미 월경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웃으며 빈정거리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갑작스런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말했고, 여호와는 내가 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와는 사라의 말에 발끈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 이삭을 사라가 육체적인 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였습니다. 여호와는 소돔으로 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이 가득 찼는지 보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에게 소돔성에 사는 롯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렸는데 그 마지노선이 의인 10명이었고 그러나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죄악과 멸망입니다. 주천사가 소돔성에 갔을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조카 롯은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절하고 강청하여 천사들을 나그네로 알고 자기 집에 들여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 당시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동성애자들의 도시가 되어 남자들을 상관하겠다고 롯의 집에 와서 손님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롯은 집 밖으로 나가서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녀인 두 딸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롯을 해하려고 하자 손님들이 롯을 집안으로 잡아 끌어들이고 밖에 난동 부리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손님들은 롯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성을 빨리 빠져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롯은 아침 일찍 사위들에게 말을 하자 농담으로 여기고 롯이 머뭇거림으로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급히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멀리 도망가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누가복음 17장 32절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롯은 그의 두 딸과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종족 보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삼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베냐미였습니다. 엄연한 근친상간의 죄악이었습니다. 롯과 딸들은 소돔성에 살면서 차악을 선택하는 상대적 윤리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하게 나온 모압과 베냐미의 후손은 두고두고 인신제사 몰렉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불신앙은 불행과 비참함의 씨앗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수태고지를 천사들에게 들은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첩으로 삼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이 여자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남편이 있는 아내인 줄을 몰랐다고 하자 이 여인을 범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일어나서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 추궁하자 사람들이 내 아내로 인해 죽일까 두려웠다고 말하며 실상 이복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1,000개와 양과 소와 종들을 보내고 사라에게는 이것으로 너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잘했다고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므로 그 당시는 도덕과 윤리가 희미했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지금은 엄연한 거짓말이며 생계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인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며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불신앙의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젖될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자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고민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자 용사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며 장사를 하는 대상들이 되었고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양과 소로 언약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배했고 후에 그늘이 되어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저에게 오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상대적 윤리관인 차악이나 차선을 택하지 말고 절대 진리인 예수 믿음을 택하여 이 장망성의 멸망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